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번 파트 1에서 이미 다뤘던 Handling a Medical Emergency의 그 파트 2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트 1에서는 이런 응급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런 vocabulary들을 좀 살펴봤죠. 발음하기 어려운 defibrillator랄지 또는 많이 쓰지 않은 seizure랄지 그런 몇 개의 단어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쓰러져 있을 때 그 911로 전화해서 그 처리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medical emergency를 핸들링하는 문제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이런 medical emergency를 갖다가 어떤 콜러, 911에 전화한 사람이죠. 그 콜러가 누구한테 디스패처, 911에 그 전화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그 디스패처한테 얘기를 할 때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몇 차례도 read aloud 소리를 내가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 가지고는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몇 차례 read aloud 큰 소리로 읽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자연스럽게 붙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you are having trouble breathing. trouble breathing이라는 건 숨쉬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 할 경우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머지시를 갖다가. 그때는 쉽게 그냥 I can't breath 하면 됩니다. I can't breath. 숨을 못 쉬겠어요. 그걸 좀 더 영어답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I'm having trouble breathing 그럽니다. I'm having breathing trouble이라고 하고요. I'm having trouble breath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숨 쉬는데 지금 어려워요. 나 숨을 못 쉬겠어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unconscious,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faint 한다고 그러죠. faint. fainted은 기절했다고 말입니다. 또는 passed out. passed out, 혼절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절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한 여자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she has fainted. 예. she's passed out.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my child, 내 만약에 자기 집 애가 그렇다면은 my child is unconscious. 의식이 없어요. my neighbor just passed out.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옆에 이웃이죠. 네이버가 갑자기 정원에 쓰러지는데 일어나질 않는다고 그러면 뭔 겁니까? My neighbor just passed out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디스패처한테. 만약에 someone is choking, 누가 목에 뭐 손을 잡고 숨을 못 쉬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as an object in their throat. 목에 어떤 물체가 걸려 있어서 만약에 숨을 못 쉰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my daughter is choking. 우리 딸내미가 지금 목이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There is something stuck in her throat. 그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린애들 동전 같은 거 삼키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탕 같은 거 삼키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걸렸을 때 911에 전화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My daughter is chok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Someone has ingested something poisonous. 누군가 좀 독성이 있는 것을 ingest는 뭐예요? 섭취한단 말이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섭취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My child got into our medicine cabinet. 근데 우리 집 애가 medicine cabinet. 의료 상자죠. 긴급 의료 상자 같은 거기에 가가지고 I think she took some pills. 알약을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약이 이제 독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알약을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 상황에서는 그 용어들을 갖다 한 번씩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I am having trouble breathing. 한번 더. I am having trouble breathing. 더 간단하게.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이렇게 하겠죠, 사실은. 그다음에 My child is unconscious. 또는 My baby is unconscious. My neighbor just passed out. My neighbor has fainted. My daughter is choking. There's something stuck in her throat. My daughter is choking. There's something stuck in her throat. My child got into our medicine cabinet. I think she took some pills. My child got into our medicine cabinet. I think she took some pills. 네, 이어서 Someone is having a severe allergic reaction. 누군가가 아주 심한 알레르기, 알레르기라고 그러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지금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해산물을 먹는데 누가 갑자기 뻘겋게 막 두드리가 날 수도 있죠. 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이런 알러지에서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면 그 상황을 갖다가 디스패치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죠. 911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She's breaking out in hives. Hive라는 것은 발진이죠. 발진. 뭐, 뻘겋게 피부가 일어나는 거. She's breaking out in hives. 또는, He has a terrible rash. 종기 같은 것이 뾰루지 같은 것이 자꾸 나는 거예요. 또는, She's having trouble. 아까 having trouble 했었죠? I am having trouble. 그러고 뭐 했습니까? breathing 그랬죠? having trouble breathing. 만약에, You just witnessed a bad incident. Witness는 그걸 갖다 증인이 된단 말이죠. 증인이 된 바에 그걸 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A bad incident. 아주 나쁜 사고. 그래, 심한 사고를 갖다가 한국은 나쁜 사고라고 안 쳐? 심한 사고를 목격한 그런 경우에 I just saw a bad car accident. 나 심한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I think some people will need an ambulance. 이거 보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딱 부딪혔는데 다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앰뷸런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A pedestrian was just hit by a car. Pedestrian, 대에 가서 액센트가 있습니다. A pedestrian was just hit by a car. Pedestrian은 이제 보행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행자를 pedestrian이라고 합니다. A pedestrian was just hit by a car. 보행자가 지금 자동차한테 쳤어요. 보통 자동차한테 치면 그냥 붕 뜹니다. 떠가지고 몇 미터 날아가고 파크니 쓰러지기 때문에 골절되기가 뭐 십상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앰뷸런스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목격을 해서 특히 어떤 자녀하고 가다가 자기 자녀가 차에 쳐가지고 5m를 날아가서 지금 쓰러졌다고 그러면은 그 부모는 절대 거기 가서 자녀를 안고 흔들면 안 됩니다. 그 자녀를 가만히 놔두고 한국 같으면 119, 미국 같으면 911, 영국 같으면 999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다친 애를 손보게 해야지, 그냥 부모의 그 마음으로 가서 애를 갖다 흔들거나 하면은 그 뼈가 지금 금이 갔는데 갑자기 그냥 뼈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교통사고 환자를 보면은 건들지 말고
911로, 119로, 999로 연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Somebody's trying to suicide. 누가 자살하려고 그런다. 예를 들어서, she's threatening to kill herself. 자살하겠다고 자기 협박한다. 나 죽겠어. 말해. 자살하겠다고. 뭐 칼을 목에다 대고 올 수도 있죠. 나 죽을 거야. 뭐 이렇게. He's pointing a gun at himself. 총을. 예, 뭐. 나 말리지 마. 하고, he's pointing a gun at himself. You are having a severe abdominal. Abdominal은 복부를 abdominal. 배 있는 부분, 복부라고 그러죠. 그걸 abdominal 그럽니다. 도에가 섹션되어 있습니다. abdominal pain. 나 지금 심한 복통을 가지고, 복통이 있단 말이죠. My stomach is killing me. 내 위가 나를 죽인다. 뭔 얘기입니까? 위가 무지하게 아파요. I can't take the pain. 나는 그 고통을 가질 수가 없다. 뭐예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위가 무지하게 아파서 죽겠어요. 그러죠. 지금 위가 무지하게 아파서 위통 때문에 나 죽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My stomach is killing me. I can't take the pain. 그리고 지금 119로 연락하는 거니까 I can't get myself to hospital. 내가 지금 내 발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라는 얘기입니까? 앰뷸런스 보내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I can't get myself to hospital. 내가 나를 병원에 옮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 번씩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두 번씩 해보겠습니다. She's breaking out in hives. Hives. She's breaking out in hives. He has terrible rash. 뾰루지. He has terrible rash. She's having trouble breathing. She's having trouble breathing. 지금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것이죠?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다음에, I just saw bad car accident. Bad car accident. I just saw bad car accident. I think some people need an ambulance. I think some people will need an ambulance. A pedestrian was just hit by a car. A pedestrian was just hit by a car. Now, she's threatening to kill herself. She is threatening to kill herself. He's pointing a gun at himself. He's pointing a gun at himself. My stomach is killing me. My stomach is killing me. I can't take the pain. I can't take the pain. I can't get myself to hospital. I can't get myself to a hospital. 계속해서요. Someone is having a severe chest pain. 누군가가 severe 아주 심한 chest pain. 가슴의 고통이죠. 흉통이라고 그러죠. 이 가슴을 흉통. 흉통을 지금 겪고 있다. 누군가 지금 흉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grandfather is having severe chest pain. He's holding his chest. 이 흉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다 가슴을 이렇게 굵게 잡고 있겠죠. 가슴이 아프니까요. He's holding his chest. He's holding his chest. My grandfather is having a severe chest pain. He is holding his chest. Someone is, 또는 was drowning. 누군가 지금 익사한단 말이죠. 물에 빠졌다. 물에 빠지고 있다. 익사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A child nearly drowned. 어떤 애가 지금 거의 지금 익사 상태예요. A child is nearly drowned. A child nearly drowned. She needs an ambulance. 그렇게 이제 물에 빠지면 이제 호흡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을 먹어서 물을 토해도 내야 될 것이고 하겠죠?
그다음 이건 아주 더 난감한 상황인데요. A pregnant woman is suddenly ready to give birth. Ready to give birth는 애를 낳을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애를 낳기 지금 애 나오기 직전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임신부가 갑자기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말이죠. 그러니까 we can't go to hospital. 우리는 지금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애 낳으려고 하는데 애 낳으려고는 그런 산모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가 없겠죠. The baby is ready to come out. 애가 지금 나오려고 그래요. The baby is ready to come out.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She wants to push. 근데 푸시라는 것은 이제 그 산부인과 같은 영화 보면은 의사들이 그러죠. 그 산모 보고 푸시 푸시 그러죠. 그 뭐예요? 힘주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주라고. 자, 이 여자가 지금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힘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힘을 지금 주려고 그래요. 그 말이죠. 힘을 주려고. 다음, Someone is suddenly shaking uncontrollably. No, uncontroll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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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trollably. 지금 누군가가 막 떨고 있는데, uncontrollable. 자기가 통제를 못 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떨고 있는 걸 통제를 못하고 계속 떨고 있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seizure라고 그럽니다. seizure라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가 그냥, 어떤, 제일 우리가 나쁜 욕 중에 하나가 지랄한다고 그러죠? 지랄한다. 지랄한다는 건 뇌에 가서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거, 거품을 막 품고, 그 다음에 몸을 떨고 하는 것을 seizure라고 그럽니다. seizure. 그러니까 다 옆에 어떤 사람이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작을 하면 상당히 난감하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보고를 때 뭐라고 하냐면, one of my students, 만약 교실이라면, one of my students is having seizure. 내 학생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발작은 대개 이렇게 뇌 이상이 생겨서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선천적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은 그때도 이제 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heart seizure라고 합니다. heart seizure. 그냥의 지랄병에 의한 그 발작은 그냥 seizure라고 그러고요. 자, 한두 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My grandfather is having severe chest pains. My grandfather is having a severe chest pains. He's holding his chest. He's holding his chest. 다음. A child nearly drowned. She needs an ambulance. A child nearly drowned. She needs an ambulance. 다음. We can't go to the hospital. The baby is ready to come out. The baby is ready to come now. She wants to push. She wants to push. 넥스트. One of my students is having a seizure. 교사가 난감하겠죠, 이때는. One of my students is having a seizure. 예. 메디컬 이머진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이 설명을 누구한테 합니까? 디스패처한테 하죠. 911 전화 걸어가지고 이 설명을 할때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자꾸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소리 나서 읽고, 그 다음에 눈 감고 반복해서 그것을 머리에 익혀가지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들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펜처한테 전화를 하면은 디스펜처가 누구한테, 그 콜러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콜러한테 우선 지시를 하죠. 지시를 하는데 우선 처음에는 이런 지시를 합니다. Remain calm. 자,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좀 뭐예요, 지금 패닉하지 말고. 왜냐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옆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굉장히 당황하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좀 마음을 추스리고 don't panic.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Don't panic. And stop crying. 또 여자들은 뭐 갑자기 자기 친구가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막 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리포트 하는 게, 피디한테 리포트 하는 게 중요하니까 stop crying. 울지 말고. Listen carefully. 잘 듣고. Speak slowly. 천천히 얘기하고. 왜냐면 지금 뭐라고 막 빨리 얘기하니까 디스패처가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때는 천천히 똑똑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unlock your door. 만약에 이게 집 안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그 앰뷸런스가 왔을 때집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 문을 열어둬야 되죠? 문을 열어두세요. 그 다음에 I need you to check for a pulse. I need you. 나는 당신이 뭘 하게? To check for a pulse. 이 맥박을 좀 체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맥박을 좀 체크해 주세요. 맥박을 체크해 주세요. Please check for the pulse. Check for a pulse도 할수 있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I need you to check for a pulse 이렇게 합니다. 또 I need you. 당신이 뭘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I need you to open the airway. 기도. 여기에. 숨쉬는 기도죠? 기도를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숨을 잘 보시면은 기도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턱을 갖다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기도가 열리죠? 이렇게 기도가 닫히고, 이렇게. Tilt the chin.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세요. 다음에 repeat that for verification. 뭘 얘기를 했으면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세요. Do not hang up. Do not hang up은 앞에서 했었죠? Hang up은 뭡니까? 전화를 끊다. 끊지 말아라. Do not. Don't hang up. Don't hang up. 그 다음에, put the phone on speaker. 요즘은 휴대폰이 스피커의 기능을 스피커폰으로 바꿀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체스트 컴프레션으로 해야 되고 있는데 전화기를 들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옆에 놓고 스피커 번호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거기서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시에 따라서 이런 체스트 컴프레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stay on the line. 이건 do not hang up이나 똑같다고 그랬죠? stay on the line. 전화 끊지 말고 전화 끊지 마세요. do not hang up. stay on the line.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over the patient with a blanket.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막 추워서 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뭔가를 덮어줘야죠. 뭔가를 덮어줄 환자를 덮어주라고. 그 다음에 don't move the patient.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특히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에 환자가 생기면은 특히 골절 같은 게 일어난 그 환자가 생기면은 절대 가서 잡고 흔들지 말고 그냥 놔두고 누구한테? 911에, 119에, 99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Remain calm. Don't panic. Stop crying. Listen carefully. Speak slowly. Unlock your door. I need you to check for pulse. I need you to open the airway. Tilt the chin back. Repeat that for verification, please. Do not hang up. Put the phone on speaker. Put the phone on speaker. Stay on the line. Cover the patient with a blanket. Don't move the patient. 됐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지시사항이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숨을 못쉴 경우에 지시사항입니다. 숨이 막히는 거. 그래서 제일 지금 사실 위험한 것이 사람이 죽는 게 이제 뭐 어떻게 죽습니까?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숨을 안 쉬면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숨이 막히는 게 상당히 긴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숨이 막히면 대개 목에 뭐가 걸려서 숨이 막혔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디스패처가 지시를 합니다. Incurred the patient to cough. 그 환자가 기침을 하도록. 자, 기침 좀 해보세요. 탁 해보세요. 기침해보세요. 이렇게 환자한테 자꾸 얘기를 격려를 하라고 말이죠. 환자한테. 자, 기침하세요. 기침해보세요. 이렇게. Then bend the patient over. 환자를 이렇게, 반스 있으면 그걸 갖다 이렇게 환자를 굽히고. Use the heel of your hand. 손 이렇게 보니까 힐 같이 생겼죠? 그 힐 같이 생긴 게이손 안쪽으로. 손 등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요. 손 안쪽으로. Give five back blow. 등 뒤를 갖다가 5번을 때리라는 겁니다. 세게. 이제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좀 살살 때려야 되고요. 좀 어린 같으면 막 세게 때려가지고 뭐가 목에 걸린 게 토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tand behind the patient. 환자 뒤로 가가지고 wrap your arm around his chest. 그 사람을 끼어 앉으라는 얘기죠. 끼어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Give five abdominal, 복부를 갖다가 Above the thrust, 위로 확흔히 잡아 끌려 올리는 것이죠. 끌어올려가지고 확흔히 뭘, 목에 걸린 걸 뱉어내도록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디스패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때 그걸 잘 자기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디스패처가 얘기하면 아, 그 지시대로 자기가 그걸 따라서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전체를 알아들어야 따라서 할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Encourage the patient to cough. 이건 여러분이 따라서 할 것이 없네. 여러분이 스피커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end the patient over and use the heel of your hand. Give five back blows. 그렇죠? 그 다음에 Stand behind the patient and wrap your arm around his waist and give five abdominal above the thrust. 욱욱욱 다섯 번째. 그래, 조심해야 될 것은 아주 어린 애들, 특히 뭐 애기 같은 애들은 유아 같은 애들은 이렇게 심하게 오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인스트럭션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스트 컴프레션 같은 걸 하더라도 자기 그냥 손으로 여기서 몸무게 손으로 몸무게를 좀 실어서 하지만은 자기 몸을 그 위에다 대거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압박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의 사항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트어택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 뭘 숨을 안 쉬는 아까 초킹, 목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것은 하트어택이죠. 심장 마비라고 그러죠. 심장 마비. 심장 마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냥 몇 분만 지나면 그때는 이제 뭐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골든타임. 심장 마비가 되고 사실은 몇 분이 이내로 오면은 좀 빠른 시간에 오면은 살 수가 있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살릴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뭐라고 그런 디스패처가 인스트럭션 지시를 하느냐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Lay the patient flat on his bed, his back. Lay the patient 그 환자를 갖다 flat on his or her back 그 뒤로 이렇게 반듯하게 눕히라 이 말이에요. 뒤로 반듯하게 눕히십시오. 그 다음에 get on your knee at the patient's side. 자, 이제 이건 뭐라냐면 chest compression을 하는 그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I'll tell you what are you going to exactly what you are going to do.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 인스트럭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떠라? 환자를 뉘어놔라. 그 다음에, get your knee at the patient's side. 옆에,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place the heel of your hand in the center of patient's chest. center of patient, 환자의 가슴 중앙에다가 네 손을 얹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Place your other hand on top of your first hand. 그 처음 손 위에다가 다시 손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do 50 deep quick chest compression. deep은 깊게, 그 다음에 quick은 빠르게,
체스트 컴프레션을 몇 회? 50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이런 속도로 그다음에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줘야 된다. 어린애는 좀더 약하게 해야 되고요. 할아버지나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50번 한 다음에는 그 환자가 숨을 쉬는지, 예를 들어 숨을 안 쉬어가지고 이런 체스트 컴프레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심장 마비가 거의 온 상태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 쉬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하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until help arrive 그 응급 차량이 앰뷸런스에 와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다시 컴프레션을 하거나 싣고 가거나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만약에 뭐가 있다면은 defibrillator 심장 박동기 있었죠? 심장 박동기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는 거 ACE 그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이런 심장이 만약에 뛰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자동 제세동기를 갖다가 써가지고 심장이 다시 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갖다 여러분이 그런 응급처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특히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모든 성인이 어떤 상황에 다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자기가 할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응급처치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동영상이 많으니까요. 그걸 꼭 한번 보시고 실제 실습을 집에서 실습도 할 수도 있고요. 옆에 사람 가지고 실습할 수 있으니까 실습을 해서 이런 응급 상황에서 911에 전화만 할뿐 아니라 자기가 이런 체스트 컴프레션도 해서 사람을 살수 있으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쭉 하니 반복해 보겠습니다. Lay the patient flat on his back. 자, 반드시 눕히고요. Get on your knee at the patient's side. 무릎을 꿇고. Place the heel of your hand in center of the patient chest. 가슴 중앙에다가 손을 얹고. Place your other hand on top of your first hand. 첫손 위에다 다시 손을 얹고. 그 다음에 do 50 deep quick chest compression. 50번. 1, 2, 3, 50. 그 다음에 check the patient breathing. 숨 쉬는가 다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begin compression again. 언제? Until. Keep the blood flowing until the help arrive.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앰뷸런스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 사람들 인수해 갈 때까지 뭐가 혈액순환이 될수 있도록 계속 이런 컴프레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Asking questions to dispatcher. 이제 디스패처가 이 콜러한테 아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지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콜러가 디스패처한테 물어볼 것도 있습니다. 콜러가 디스패처한테 물어보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What should I do now? 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내뭘 해야 할까요? What should I do now? 자, 따라해 보십시오. What should I do now? What should I do now? 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다음에 Is the ambulance on its way? 지금 앰뷸런스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앰뷸런스 지금 오고 있어요? 그 질문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Is the ambulance on its way? Is the ambulance on its way? 그 다음에 How long should I do for this? Compression 하라는데 얼마나 언제까지고 해야 됩니까? How long? 얼마나 길게 그 말이죠? 언제까지? How long should I do this for? 자, How long should I do this for? 그 다음에 How many times do I do this? 이거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How many times do I do this?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ow hard should I press? 누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세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살 누르면 되는지 막 힘을 줘서 눌러야 되는지 어떻게 어느 정도 세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How hard should I press? Should I give a rescue breath to? Rescue breath라는 것은 이건 정말 저 낯선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게 하기는 힘든 일인데 그게 사람을 살린다면 해야죠.
요즘같이 뭐 코로나 19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때는 힘들겠지만은 일반적일 때는 어떤 사람이 쓰러졌으면은 어떻게 입을 만약에 숨을 잘안 쉬면은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강하게 숨을 불어넣고 그다음에 뛰고 그다음에 또 다시 숨을 불어넣고 뛰고 그다음에 체스트 컴프레션을 좀 하고 다시 숨을 후. 자기 가까운 가족이나 자기 뭐 애인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은 물론 어려울 게 당연히 그럴 게 필요하면은 레스큐 브레스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한테는 그게 좀 망설이긴 하겠지만은 자기가 상황을 판단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그 레스큐 브레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물어봐야죠. 디스패치한테 Should I give a rescue breath to? 자, 이렇게 인공호흡, 입으로 인공호흡을 시킬까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롤플레이는 디스패처 콜러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건데, 디스패처가 하는 그런 말은 아까 쭉 거의 다 정해져 있었죠? 정해져 있으니까, 콜러가 어떤 상황에 뭐라고, 이런 디스패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심장, 하트어택, 심장마비가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an elderly person, 어떤 나이든 분이 on a bus, 버스에서 is having a pain, 지금 심장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 그럼 call 911, 911을 불러라 그러면 우선 불러야죠. 그리고 이건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뭐라고 그러면, An elderly person on the bus is having pain.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건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 상황을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를 자기가 당했거나 또는 목격을 했거나 자기가 했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You witnessed a cyclist get hit by a car. Cyclist가 get hit by a car. 차한테 쾅 쳤어요. He may have a head injury. 머리에 지금 부상을 입었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call 911. 그럼 이제 call 911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요? 이건 뭐 eyewitness도 그런 필요 없죠. 그냥 A cyclist get hit by a car 하면 됩니다. Please send an ambulance. Ambulance를 보내주세요. 그럼 되고요. 그다음에 poisoning 독을 마셨을 거예요. 이제 어린애들이 되게 그러죠. A child is on the floor in your neighbor bathroom. 옆집 그 화장실에 누가 쓰러져 있는데, A pill bottle is on the floor. 거기에 약병이 있다. 그러면 911 불러서 뭐라고 그래? A child might have some poison. 그러든지, 아까 ingest라는 게 있었죠? Seems to ingest some poisonous pill. 독성이 있는 그런 알약을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나는 거지. 어린애들 열나는 것도 참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our child has a very high fever. 고열이 나는데, that won't go down.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911로 연락을 할때 뭐라고 합니까? My child 해야죠. My child has a very high fever. that won't go down. 이렇게.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oken limb. 사지가 이제 절단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your spouse broke his leg playing soccer. 지금 축구하다가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My husband 또는 my wife라고 그러죠? My husband, my wife. Broke her leg or his leg playing soccer. 이렇게 하면 되고요. You don't have a vehicle. Call ambulance. 이제 그렇게 부상을 당했는데 차가 있으면 자기 차에다 싣고 가면 되죠. 싣고 가는데 지금 차가 없으니까 차를 앰뷸런스를 불러라 그랬죠. We can't move ourselves to the hospital. We can't get to the hospital ourselves. Please send me an ambulance. Please send an ambulance. 앰뷸런스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hoking, 목 막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서버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목에 막혔다. 아까 우리 다이얼로그 그 시나리오가 그거 했었죠? One of my guests is choking. 지금 숨을 못 쉽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His name is Eric Jones. 그 다음에 He's 54. 아까 하는 걸 주거니 파트 1에서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것도 문제죠. Your spouse cut himself or herself with a sharp knife. 아주 날카로운 칼로 지금 손을 베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bleeding won't stop. 그냥 이렇게 눌러서 지혈이 되면 괜찮은데 지혈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헬스라인도 이것도 어디로? 911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911로 연락해서 뭐라고? My spouse cut himself with a sharp knife. The bleeding won't stop. 그러고 이제 앰뷸런스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자, 누가, a person on the bridge looks like he or she is going to jump. 이제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someone is going to jump. 뭐 on a bridge 다리에서 지금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someone is killing herself. Someone is going to killing herself. Someone is going to killing himself. 또는 이렇게 머리에 he is pointing his gun to his head. 머리에 총을 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의식이 없는 거. 의식이 없는 건 A friend passed out. 친구가 지금 쓰러졌어요. While you are shopping at mall. 몰에 쇼핑을 같이 가는데 팍 쓰러져 버린다고 그러면은 My friend passed out. 또는 fainted. While we are shopping at the mall. 우리가 지금 몰에서 쇼핑 오고 있는데 내 친구가 기절해 쓰러졌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abdominal pain. 복통이죠? 복통. 아까 뭐라고 했어요? My stomach is killing me. I can't take the pain. 그랬었죠. 이게 이제 복통이 일어난다고는 You are having, experiencing severe abdominal pain. 아주 심한 복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like you have never felt before. 그전엔 도저히 해보지 않았던 그런 심한 복통을 겪고 있다. Emergency, 헬스라인을 불러라. 911을 부르는 것이죠. 아이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My stomach is killing me. I can't take the pain. 뭐예요? Please send an ambulance.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까지 해가지고 어떤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911에 연락을 하고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시를 받고 지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지금 한 것들은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한 것이니까요. 그 이해를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필요한 걸 자기가 지금 모르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파트너를 만들어서 연습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각 상황에서 이런 자기가 해야 될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리스닝 해야 될게 있습니다. 디스패처가 얘기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말을 갖다가 그때그때 할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38, 그런 이머전시 상황에서 메디컬 이머전시 상황을 어떻게 핸들링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한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flection 다시 한번 다시 공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이 understand and use vocabulary from the lesson 이 수업에서 배운 그런 vocabulary를 이해를 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seizure가 뭐였죠? seizure. seizure. don't hang up. 뭐였죠? crossroad. 뭐였습니까? unconscious.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런 vocabulary를 배웠는데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 적절히 그것을 활용할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ell an emergency worker. emergency worker는 응급 상황에 일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를 타고 온 사람이랄지,
또는 디스패처랄지 그런 사람한테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는 뭐였습니까? 요즘 이제 글로벌 시대라, 그런 외국어로 그런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I need help. 그랬죠? I need help. 그 다음에 대개는 I'm sorry 하고 그냥 I'm sorry 해도 괜찮고요.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영어가 내 모국어가 아닙니다. Mother tongue. 어려운 말인데 그냥 mother tongue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my first language라고 얘기합니다.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Will there be anyone? Will there be anyone?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can speak Korean? Can speak French? Can speak Chines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할수 있겠죠? 지금 바로 이걸 하면 됩니다. I need help.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Will there be anyone who can speak Korean? 이거 할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identify the main things 911 dispatcher need to know. 그911 dispatcher가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죠? 알아야 될 사항.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사고입니까? What happened? 그다음에 what's the location?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What's the current situation?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입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 환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였죠? Identity, age 같은 걸 알아야 됐었죠. 그 다음에 describe a medical emergency. 이런 의료 응급 상황을 갖다 설명하라는 것이죠. Choking 상태다. 지금 heartbreak 상태다. 또는 bleeding 상태다. 그 다음에 broken leg 상태다. 여러 가지 그 상황에 필요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연습을 했죠.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이걸 그 메디컬 그런 상황을 갖다 자기가 응급 상황을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follow instruction from 911 dispatcher. 911 디스패처가 이제 뭐 하라고 지시하죠?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Calm down. Don't panic. 그렇죠? Don't panic. Calm down. Don't cry. 여자 같으면은 Don't cry. 그 다음에 speak slowly. Listen carefully.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고 이제 뭐 chest compression을 하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rescue breath를 한다고 그러거나 여러 가지 지시가 있을 때그 지시를 잘 따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잘 따라서 할수 우선 이해를 해야죠. 그걸 understand하고 그걸 잘 따라서 실제로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explain what to do when a person is choking. 누가 숨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우선 막 기침을 좀 해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 등 뒤를 치라고 그랬죠? 등 뒤를 치고 그다음 뒤로 가서 배를 안아가지고 위로 끌어올리고 푹푹 해보라고 그랬죠? 이것을 갖다 영어로 쭉 하니 여러분이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ummarize how to give chest compression. 아까 인공호흡을 시키는 거쭉 하니 설명을 했죠? 어떻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자, 눕히고 그 다음에 옆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 가슴에 얹고 다른 손또 얹고 압박을 50번 하고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보고 또 압박을 하고 그러라고 했죠? 예, 그리고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breath rescue라고 그러죠? breath rescue의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장치가 있고 할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defibrillator를 갖다가 써가지고 심장 박동을 해서 다시 심장이 뛰도록 하고 오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갖다가 안 닥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인생이라는 건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영어로 이걸 설명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익혀두는 건 좋은 일이요.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필요성에 의해서도 좋은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지금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쓰러지면은 할수 없이 자기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죠. 연락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 배운 그런 handling medical emergency
그 영어들을 갖다가 잘 연습들을 하셔서 그 상황을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제일 끝에 이제 Korea Cyber Study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한 그거 말고도 아주 상당히 많은 다량의 그런 영어 학습 자료들이 다 무료로 다 제공. 저는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회 공헌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 무료로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거기 한번 방문해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할 자료가 혹시 있는가, 여러분의 적합한 자료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제 38개 장면에서 일어난 이럴 때는 영어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ESL 라이브러리에 Functional English라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 38개 장면에 모든 공부를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